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줘 보세요. 오케이. 상부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2열 릴렉션 시트, 앞으로 당겨진 상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1750 베개 들어가 있고, 상부에는 이중구조의 캠핑 등이 내재된 허니콤 블라인드, 테일게이트를 닫아보겠습니다. 테일게이트를 닫으면 이렇게 1750 사이즈 침대 시트가 바로 구현됩니다.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다름,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셔터 선팅 필름, 기아 신형 로고 0425-7759, 그리고 카니발, 그리고 오른쪽에는 글루벤 마크가 새겨져서 오늘 출고됩니다. 가시죠. 안개가 자욱한 11월의 가을, 아트원 본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여기는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토요일, 즐거운 토요일에도 역시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이렇게 안개 그리고 단풍 ABP 컬러 어떠신가요? 잘 어울리나요?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셔터 선팅 필름, 아래쪽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외장입니다. 자, 요즘에 기아 순장 하이리무진 계약하신 분들이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으로 많이 넘어오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택은 자유이기 때문에. 자,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재질, 기아 순장 하이리무진과 다릅니다. 더불어 후석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은 일반 사람들이 볼 경우는 잘 구분이 안 갈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시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보조 제동 등이 전혀 다릅니다. 자, 오늘 차량 2022년형 외장 ABP 컬러, 과연 실내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출고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번 똑같지만 운전석 쪽부터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1열 오픈했습니다. 1열 쪽에는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고요. 이렇게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생산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모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정 시트 그대로 새들 브라운 목쿠션만 장착한 상태고요. 아트원의 장점이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자, 1열 쪽 전체적인 새들 브라운 컬러 보고 있고, 아래쪽에는 트렁크 및 일렬 쪽 이렇게 컬팅 자수로 마감을 한 후, 상부에는 라인 매트, 어떠신가요? 새들 브라운과 나름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 공개 댓글에 품명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1열 쪽 이렇게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2열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핵심은 2열이죠. 자, 1열, 2열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 비춰봅니다. 자, 2열 쪽에 바닥 쪽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요트 바닥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론실, 역시 요트 바닥에 사용하는 미국 제품인데 누티쿠와 좀 다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일 연장, 레일을 앞쪽까지 연장을 해주는 이유, 왜 레일을 연장을 했는지는 아마도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7인승의 릴렉션 시트, 순정 시트 보고 있고요. 자, 운전석 뒤쪽은 이렇게 승차 모드, 그리고 조수석 뒤쪽은 이렇게 릴렉션 포지션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평소에 1열, 2열, 4명이 아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보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에는 허니콤 블라인드 모처럼 베이지 하대,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원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컬러,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대는 블랙과 베이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상하 이동하는 포지션이 있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도 환영합니다. 자,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현재 센터등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센터등은 베이지 컬러, 블랙 컬러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선택 역시 자유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수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그 사이에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TV를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없는 기능,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닌 비교 환영, 비교 후 선택하는 것도 고객님들의 자유입니다. 자, 센터 쪽 그리고 사이드 쪽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 장점이죠.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뿌려지는 에어컨 바람, 즉 에어덕트 구조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상부 쪽 어떠신가요? 베이지 컬러 센터 등, 그리고 측면 쪽에 브라운 컬러 허니콤 블라인드, 순정 1열 2열 7인승 릴렉션 시트, 그리고 바닥에는 론실 바닥,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모습을 측면에서 봤습니다. 자, 오늘의 또 중요한 거는 후면에 있죠. 계속 시청해 주시면 후면 쪽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주에서 이어나갑니다. 상부에 보조 제동동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름을 보여준다고 설명을 했고요.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2022년형 기아 신형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ABP 컬러 가솔린 시그니처 쿨옵션 차량입니다. 자, 후속쪽 열어보겠습니다. 042-825-775 아트원 본점이고요. 후속쪽 오픈했습니다. 후속쪽에 상부쪽에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베이지로 되어 있고 현재 캠핑 등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솔린 차량 이렇게 날씨가 약간 차가우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도 차량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단, 그리고 커튼을 이렇게 펼치면은 후석의 개방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개방감이 좋다고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현재 전동 침대 시트 2인용 승차 모드를 하고 있고, 밑에 쪽에는 이렇게 트렁크 싱킹 공간까지 론실 바닥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론실 바닥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누티크 작업을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실내 쪽 현재 2열 릴렉션 시트가 앞으로 완전히 당겨진 상태고, 그 상태에서 두 명이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 이렇게 승차 모두 보고 있습니다. 6명이 충분히 탑승할 수 있는 구조고요. 2열의 릴렉션 시트 4명이 탑승할 때는 뒤로 완전히 밀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전동 침대 시트 사용할 때는 양쪽에 3점씩 안전벨트를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즉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 성적서에 보면은 이렇게 측면에 있는 안전벨트를 사용하고 3명이 아닌 2명이 승차하는 걸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법적인 6인승으로 구조 변경도 가능하다고 설명드립니다. 자, 상부 쪽에 이렇게 모니터 비춰보겠습니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다시 후속 쪽에 그런 싱킹 공간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세대든 4세대든 카니발에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신의 한 수죠. 이렇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면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바닥 베이스로 되어 있고 넓은 싱킹 공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수납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전기 장치까지도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전기 장치는 역시 소비자의 선택이죠. 자, 트렁크 쪽 이렇게 닫아보고 움직이면 잡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면은 고정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동 침대 시트, 어차피 출고 전 시연해야 됩니다. 전동 침대 시트 시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으로 쭉 당겨주겠습니다. 당기시면은 이렇게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동을 하고요. 전동 침대 시트는 역시 아날로그, 즉 손가락 하나면 끝.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때 바로 이것이 황제 시트 또는 황제 차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차량 새들브라운 컬러, 기아에서는 만날 수 없는 새들브라운 컬러 등판 이렇게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늘 설명했지만 등판과 방석이 많이 층이집니다. 즉 승차 모드와 지침 모드 다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버튼을 이용해서 방석을 등판과 이렇게 일치되게 맞춰줍니다. 즉 완벽한 수평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자리 개운하지가 않죠. 자, 이렇게 되면 1560 정도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완성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언더소프트 올려줍니다. 언더소프트 올려주고, 자, 열선은 전기장치가 없기 때문에 시동을 켠 상태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작동 여부 확인, 그리고 언더소프트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막간을 위해서 상부쪽에 베이지 컬러로 된 이렇게 모니터 베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소프트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즉 2열의 릴렉션 시트는 현재 앞으로 완전히 당겨진 상태, 그리고 이렇게 언더소프트가 올라오면은 최대
1750 사이즈의 공간이 나옵니다. 시신 공간 충분하죠. 이 상태에서 당연히 테일게이트는 닫힙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있는 팔걸이가 베개 역할을 합니다. 떼서 옮겨주고, 역시나 빼서 옮겨주고. 자, 이 상태 베개 헤드레스트 역할도 하고요. 약간 헤드레스트를 빼면은 더 연장이 됩니다. 즉 최대 1850 사이즈까지 구현하고 테일게이트를 닫을 수가 있는, 평소에는 이렇게 6명 혹은 4명이 아주 편하게 승차를 할 수 있고 주말에는 2명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상부 쪽에 모니터, 즉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최장 2시간 이상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고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는, 아트원에서 강조하는 평소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차박 캠핑용으로 최적인 황제 차박 모두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아트원에서는 요즘 사실 계약 출고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계약하신 분들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꼼꼼히 비교해서 다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으로 계약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아트원에서는 선주문 잔여 차량들 늘 존재하기 때문에 카니발 하이리무진 구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트원으로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안개가 자욱한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